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불경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인데요. 이제 행정안전부 승인 고시 절차만 남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지역 균형 발전의 역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는 8일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폐지 규약안을 의결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에 이어 부산시의회도 특별연합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 의견 수렴이 미비하다는 폐지 반대 입장과 이미 규약의 실효성이 없다는 찬성 입장이 맞섰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의 폐지와 얼로 부울경특별연합의 해산은 시민들의 대화나 타협을 무시한 독단적인 결정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울경특별연합의 주체는 부산과 울산과 경남입니다. 그래서 부울경특별연합은 부산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표결에 붙인 안건은 전체 시의원 47명 중 44명이 투표해 찬성 3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시도의회가 폐지 규약안을 의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승인, 고시하면 부울경특별연합은 완전 폐지됩니다. 한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직전 민주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연합 폐지 의결을 규탄했습니다. 공청회나 시민 여론 수렴 절차 하나 없이 특별연합을 졸속으로 폐지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을 같은 집권 여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파괴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이번 시의회의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의 퇴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날 기회를 잃었다면서 특히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메가시티나 특별연합에 대한 어쩌면 부산의 어떤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것이 부산이거든요. 울산 경남을 부산시가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법적인 싸움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2의 수도권을 꿈꾼 부울경 특별연합.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전국 최초의 특별 지자체 실패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